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이걸 움파라고 합니다. 이제 겨울에 뿌리가 땅속에서 살아있다가요. 봄 돼갖고 이렇게 올라온 파거든요. 아니면 대파를 이렇게 묻어놨는데 거기서 새싹이 올라온 거예요. 이런 식으로요.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움파입니다. 움파는요 조금 부드러워요. 대파가 좀 속이 좀 질긴 게 많잖아요. 근데 요거는 부드럽기 때문에 요거는 고추장 장아찌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잎이 너무 이렇게 너블너블한 거는 좀 잘라내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장아찌 하면 이게 조금 지저분할 수 있거든요. 우선은 이거를요 좀 물기를 조금 말리는 과정을 거칠게요. 오늘은 움파 장아찌를 만드는데요 고추장이 필요하거든요. 이게 고추장이 이걸로 해서요 넣으면은 물이 생기면 이렇게 헐겅해져요. 그래서 고춧가루를 좀 미리 넣습니다. 그러면 좀 헐겅한 거를 막아주거든요. 그래서 고춧가루를요 저렇게 한 6스푼 넣고요. 고추장은 제가 6컵 정도 돼요. 큰 대집에 한 대집은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. 담아 놓으면 물이 생겨서 싱거워지면 또 변질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멸치 액젓을 좀 넣어 놓을게요. 멸치 액젓을 한 3스푼 넣습니다. 설탕을요 좀 넣어줄게요. 한 4스푼 넣고요. 이렇게 설탕이랑 멸치 액젓을 넣어놓으면요 나중에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을 한 2스푼 넣어줄게요. 이제 여기다가요 대파를 넣고 무쳐주겠습니다. 대파는요 물기를 좀 빼주신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. 자 이렇게 고추장을요 발라서 통에 담아 놓으시면 돼요. 이제 꾹꾹 눌러서 담아 놓고요. 이제 숨 다시 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.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놓으셔도 되지만 이제 아직은 이렇게 날씨가 좀 선선할 때는 우선 바깥에 두셔도 됩니다. 이렇게 담아놨다가요 며칠 있다가 이제 숨이 죽은 모습까지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. 장아찌가요 제가 지금 실온에서 한 이틀 삭혔거든요. 근데 조금 집이 좀 따뜻해서 좀 빨리 삭았습니다. 근데 여름이나 날 따뜻한 집에서 사실은 이렇게 삭히면 안 되거든요. 요게요 대파가 이렇게 삭아야지 맛있거든요. 삭았다는 것은 매운맛이 사라지고 대파의 구수함이 생깁니다. 그래서 저는 조금 빨리 익힌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냉장고 안 넣어두고요. 이렇게 삭혔고요. 보통은 이래가지고 시원한 곳에 두시든지 베란다에 두시든지 아니면 또 날 더워지면 이제 냉장고에 넣으셔야 돼요. 이렇게 맛이 들었습니다. 대파의 구수한 맛이 들었습니다. 담아볼게요. 이 대파 장아찌 맛을 들여놓으면요. 이제 해마다 대파 고추장 장아찌를 만들어 드시려고 할 겁니다. 이거는 그 질긴 대파로는 안 되고요. 이렇게 겨울철 지나서 봄 돼서 이렇게 부드러워진 대파로만 가능합니다. 일단은 양념이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. 이대로 그냥 잘라서 드시면 되거든요. 이대로 그냥 있죠. 이렇게 대파 고추장 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